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양쪽에 서 있는 이 두 대 차량을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씩 리뷰해 드릴까 합니다. 이 두 차량 모두 다 제가 출고한 차량입니다. 한쪽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이 있고요. 한쪽에는 제가 2018년 12월에 출고한 모델이에요. 렉서스 ES300H 모델입니다. 혹시 노파심에 한마디 드리자면 이 차량은 불매운동이 있기 한참 전에 렉서스 ES가 출시되자마자 구입한 모델이기 때문에 한참 전에 산 모델이에요. 그래서 번호판도 앞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인지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제돈 주고 산 모델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고, 이 차량은 후륜기반의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구동 방식은 다릅니다. 근데 이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ES300H 중에 이그제큐티브 트림이라고 해서 네 가지 트림 중에 가장 최상위 트림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6,7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이 차량은 이제 2.5 터보 모델인데 옵션을 좀 많이 넣었어요. 1,800만 원 정도 넣었기 때문에 출고가가 7,05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금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3,400만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 또 많은 분들께서 이두 대의 차량 좀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마련을 해서 이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 차량은 순수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또 세그먼트도 유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디자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행 성능 위주로 오늘은 한번 실제 오너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면부 차이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는 이번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스핀들 그릴이에요. 스핀들 그릴이 가장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좀 처음에는 과격하고 과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보다 보니까 또 눈에 익었어요. 렉서스의 상징으로 또 자리를 잡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렉서스 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모서리들이 각이 많이 져 있고, 이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 원래 이그제큐 트림은 이제 트리플 LED가 들어가요. 여기 LED가 원래 3구입니다. 3구 LED인데 처음에 인증 문제로 인해서 이그제큐티브 모델 최상위 트림이었지만 여기가 1구 헤드램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기 모델은 여기가 3구가 아니라 1구다. 하지만 지금 구입하면 저기가 3구로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 인증 문제 때문에 이그제큐 트림이었지만 1구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일단 요 컬러가 되게 오묘해요. 오묘한 컬러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세단이 갖춰야 할 그냥 무난하면서도 조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제한 달도 한달 정도 된제차 제네시스 G80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두대 디자인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좀 스포티하면서도 과격한 느낌. 물론 G80도 스포티한 느낌이 있지만 두 대를 놓고 딱 보면 확실히 좀더 럭셔리하고 조금 중후한 세단의 느낌이 G80에는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말끔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없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제네시스 G80의 디자인입니다. 사실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렉서스를 잡아보자 라고 해서 렉서스를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적어도 렉서스보다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편에서요, 렉서스보다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일 3사 벤츠와 BMW와 모델 경쟁하는 모델이 바로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렉서스는 어느 정도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넘지 않았나.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참 경쟁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리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를 먼저 탈까요? G80 혹은 렉서스 ES300H?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네시스 GAT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AT 인테리어는 제가 시그니처 셀렉션 2,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했기 때문에 300만 원의 옵션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고 투톤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우드 트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서는 가장 좋은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컬러도 하바나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로 구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14.5인치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조금 최신의 디자인도 많이 적용됐고, 최신의 디자인과 함께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G80의 뒷좌석은 아무래도 후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네, 렉서스에 비해서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고급스러움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번에 렉서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렉서스 ES 300H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열심히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에가 좀 더러운데, 지금 이 차량은 블랙 원톤이에요. 블랙 원톤으로 돼 있고, 이 차량은 세미 아닐린이라는 정말 좋은 천연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 아니라 가죽에 주름이 좀 많이 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천연 가죽들은 주름이 많이 간다라는 게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뭐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쉽진 않다라는 부분. 이번에 뒷좌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은 확실히 이 차량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적으로 넓어요. 제네시스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뒤에가 넓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뒤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혀 G80 대비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공간은 둘다 크긴 한데 렉서스 ES300H가 조금 더큰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 ES300H가 좀더큰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트렁크가 좀 짐이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 G80은 좀더 안쪽으로 깊고 ES300H는 좌우로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ES300H가 좀더커 보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에 타서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과 렉서스 ES300H 모델 중에 먼저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제가 데일리로 매일 타고 다닌 차량이라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좀 리뷰를 상세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정말 뭐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정말 이슈가 많은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또 고민하고 계신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ES300H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낱낱이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속 시원하게 단점 먼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300H와 비교해보면, 뭐꼭그 차와 비교 안 하더라도 제네이스가 연비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타긴 했지만, 알고 사긴 했지만, 물론 이 차는 20인치 휠이 적용돼 있어요. 4륜 구동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연비 세팅 위주로 제가 차를 구입하진 않았지만, 이 차량이 연비가 주로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고속 주행하면은 9 정도 나와요. 두 자리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한 자릿수가 나오는 게 다반사고, 주로 제 출퇴근할 때는 6에서 7 정도. 제가 한 달하고 딱 지금 1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3,359km입니다. 꽤나 많이 탔죠. 일반적인 그런 주행거리보다는 한 달에 3,000 거의 400km 정도 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탄 주행거리입니다. 그래서 한달 유류비를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주유소를 6번을 갔어요. 6번. 이 차량이 한번 주유하는데 뭐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주유비가 드는데, 6번을 갔으니까 뭐 45만 원에서 거의 50만 원 정도 한달 유류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타면 이 차량 사면 안 돼요. 사실 이차 디젤을 사거나 주행거리 이렇게 많으면 이 차량을 구입하면 안 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주행거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량의 뭐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뭐 알고 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단점이면 연비가 안 좋다라는 부분. 요즘에는 대부분 전동화로 많이 넘어가는데,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넘어가는데, 이 차량은 순수 가솔린 2.5 터보, 4기통
커버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실 때 이걸 염두하고 감안하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과감히 이 차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네, 연비를 사실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7,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연비를 누가 고려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주유소를 지금 거의 5일에 한 번씩 가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주유소 가는 시간도 사실 아까워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연비 부분도 잘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 연비 이외에는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구입한 차량에 한해서는 일단 첫 번째 주행 성능 일단 렉서스와 비교해 본다면 둘 다 똑같이 2500cc예요. 2500cc인데 얘는 순수 가솔린이고 렉서스 ES300H는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네, 염두하고 네, 요 리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 일단 304마력이 43토크입니다. 일단 출력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차량이 한 번도 아 출력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아주 쭉쭉 뻗어나가지고 힘도 넘치기 때문에 굳이 내가 6기통까지는 네, 안 사도 네,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주행 안정성 부분이 월등히 뛰어나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주행 성능 말 그대로 회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나셨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어서스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노면 상황을 스캔해서 그걸 이제 서스펜션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는 건데 그 기능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방지턱이 많은 부분도 이 프리뷰 서스펜션 덕분인지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어요. 다만 뭐 독일차처럼 서스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완벽한 단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점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그 브랜드의 특성입니다. 독일차들은 단단한 게 특성이에요. 근데 단단한 게 상대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제네시스는 약간 무르다라는 게 특성이에요. 근데 또 무르다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싫어하면 독일차로 가면 되는 거고 난 무른 게 편하다 하시는 분은 제네시스로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렉서스 ES는 어떤지 잠시 후에 ES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또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분은 바로 정숙성 부분입니다. 지금 제네시스 G80은 앞, 옆, 뒤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예요. 그래서 정말 데시벨 측정해 봤을 때 거의 S클래스급의 네, 실내 소음 유입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숙하다라는 게 사실 고급 세단의 첫 번째 그런 갖춰야 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숙함 그리고 실내에서의 안락함 이런 부분은 또 고급 세단이 갖춰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뭐 편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반자율 주행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뭐 통풍시트 제가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옵션에 있어서는 렉서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렉서스 한번 잡아보자 라고 나왔던 게 바로 제네시스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렉서스만큼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렉서스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한 건 렉서스보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두 차량을 다 타봤을 때 네,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렉서스보다 이건 좀 부족한데? 라고 느꼈던 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고속주행 안정성도 그렇고 물론 연비 제외입니다. 연비는 제외예요. 하이브리드와 순수 내연기관은 네,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차량의 본질로만 봤을 때 확실히 많이 따라왔고 렉서스보다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딱 한 달 정도 넘었기 때문에 야, 이 차 사고 후회 안 해? 이 차 타고 만족해?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하는 답변은 나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 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 네, 그래서 뭐 오너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그런 뭐 실내 이런 소재라든지 물론 옵션을 넣어야 되긴 하지만 소재라든지 뭐 이런 주행 성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차를 살 때 뭐 디자인도 그래요.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만족해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도 할 말이 많긴 한데 뭐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뭐 익스테리어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또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렉서스를 타고 있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야 역시 디자인은 렉서스보다는 제네시스가 더 낫다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네, 많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의 현재 인정을 받고 있어요. 또 이상엽 디자이너 분이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네, 클래스를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고 그렇게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 자체도 네, 이런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내 차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이상엽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차다 라는 그런 약간의 자부심도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ES300H는 이제 전륜 구동 모델이고 제네시스 G80은 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저는 이제 4륜 구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제 4륜 구동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차량은 후륜 기반이고 렉서스는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주행 성능이나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실상 명확하게 경쟁 차종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되게 애매한 그런 모델들이에요. 사실 전륜 구동의 하이브리드고 후륜 구동의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뭐 크기만 비슷하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경쟁 차종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뭐 크기가 비슷하고 금액대가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차량의 매력이 워낙 상반이 되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렉서스가 브랜드 이미지가 일본 브랜드라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미국에서는 사실 제네시스보다는 렉서스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독일차보다도 렉서스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렉서스의 브랜드 이미지도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렉서스의 품질이나 뭐 AS 센터의 그런 뭐 서비스 응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불편하다거나 뭐 품질적인 부분에서 뭐 이슈가 있었다거나 뭐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좀 잠시 후에 렉서스 시승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또 다행히 제가 출고받은 렉서스는 정말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 정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뽑기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렉서스도 아주 만족하면서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아주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이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타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사실 네,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게 좀 더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좀 더 네, 현대 제네시스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줬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만족하면서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량인데 그렇게 네, 완성도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고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결함이 없는 차량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그만큼 또 혼이 나고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그런 뭐 안정화가 되고 나서 구입한다면 품질 이슈가 완전히 없어지고 요즘 나오는 G80 괜찮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차량 구입하시면은 정말로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네, 오너 입장에서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이 제네시스 G80입니다. 이번엔 이어서 바로 같은 코스를 렉서스 ES300H로 시승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렉서스 ES300H 운전석에 착석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차를 되게 오랜만에 타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아버지께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량을 아버지가 이 차량을 구입한 이유는 사실 이 차량 바로 직전에 제네시스를 타셨어요. 제네시스 원래 오너셨는데 이 차로 바꾸게 된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주행 거리가 되게 많아졌어요.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거의 150km에서 180 정도 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를 3년간 타시면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정말 거의 유류비가 3년 동안 2천만 원이 넘게 될 정도로 많은 유류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때마침 그때 좀 통풍 시트가 고장 나기도 했고 그래서 차를 바꿔야겠다 라고 저한테 추천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연비가 좋은 차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일단 세단, SUV보다는 세단을 원하셨고 그래서 세단 중에 연비 좋은 수입차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2018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렉서스 ES300H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요 차밖에 없겠다. 사실 독일 3사에서 그때 연비 좋은 세단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E클래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없었고
5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없을 때라서 연비 좋은 수입 세단이 이 차량밖에 없었어. ES300H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차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그 차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요 차를 아버지께서 이제 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요 차량의 연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막 타셔도 그냥 18이 넘게 나와요. 이 차가 공인 연비가 17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타도 18.2, 지금 18.2가 막힌 데 있거든요. 막 타도 18.2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렉서스 ES300H에 대해서 일단 연비가 좋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2-3일에 한 번씩 주유소를 갔는데 거의 일주일 혹은 10일에 한 번씩 주유소를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단 이 차로 바꿨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신다고 해요. 제가 느꼈을 때도 근데 지금 저도 이 차를 되게 오랜만에 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같은 구간을 지금 시승하는데 딱 느꼈던 부분은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ES300H가 조금 더 심해요. 제가 같은 코스여서 지금 바로 느껴지는데 G80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굉장히 정숙했는데 ES300H도 정숙하지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나 네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시끄러운 건 아닌데 G80 대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네 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렉서스 ES300H가 이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네이스가 그만큼 이제 하부 방음 잘했구나 라는 그런 좀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 ES300H도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있어요. 이게 심지어 이 타이어에 이제 노면 소음 저감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아니라 이제 하부를 타고 올라오는 소음들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뭐 이걸 제외하고는 뭐 다른 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하부 소음이 좀 느껴진다라는 부분. 네. 확실히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 출력이 네, G80 2.5 터보보다는 낮아요. 이게 220마력에 22토크 정도 될 거예요. 합산 출력이. 그렇기 때문에 네, G80은 300마력, 304마력이 43토크이기 때문에 거의 100마력 차이가 나고 토크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력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ES300H 특이한 부분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 바꾸는 게 여기 있어요. 네. 굉장히 독특해요. 더듬이처럼 이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 잘 쓰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 쓰기 불편하게 돼 있다라는 건 이 차는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모드 바꾸지 말아라. 네, 이렇게 멀리 있죠.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G80은 네, 변화의 폭이 서스펜션 쪽에선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확실히 단단해집니다. 예전 현대차는 사실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더라도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커서 저는 사실 G80을 커스텀 모드로 주로 타거든요. 서스가 좀 물렁한 게 조금 가끔 싫을 때가 있으면 커스텀 모드에 드라이빙 모드는 다 컴포트로 해놓고 나머지는 다 스포츠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 장점은 말씀드렸고 연비가 굉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부 소음이 좀 올라온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또 몇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 계기판에 한글 지원이 안 돼요.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다 영어로만 나오고 그리고 벤츠와 동일하게 이 터치가 안 돼요.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안 된다라는 네, 단점이 있고 근데 벤츠는 이제부터 올해 나온 차량들부터는 이제 터치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지만 렉서스는 아직 터치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패드, 터치 패드를 통해서 조작해야 되는데 이 터치 패드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네, 인식률이 현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진 않다 라는 부분이 또 한 가지의 단점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도 편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EQ-Executive는 이제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옵션이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일단 이 차량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은 바로 사운드입니다. 이 사운드 렉서스는 마크 레빈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퀄리티 오디오를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세미 아닐린 가죽 시트를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G80 프라임 나파 가죽보다 훨씬 더 연질이에요. 훨씬 더 부드럽고 촉감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인 즉슨 훨씬 더 주름도 잘 생긴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G80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 쪽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주름 부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은 인조 가죽이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천연 가죽을 쓰면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버튼류들의 이런 촉감은 굉장히 좋아요. 렉서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런 인터페이스, 네,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자체가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이제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아주 저질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정말 요즘 나오는 차 맞아 싶을 정도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최근 뭐 현대기아 차들이나 뭐 벤츠나 BMW만 비교해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화질로 차를 출시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전에 막 게임팩에서 하던 그런 게임 있잖아요, 막 다마고찌 이런 느낌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건 최고급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뷰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만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렉서스 ES300H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비, 이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상당히 넓다.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뒷좌석이 굉장히 넓다. 구조적으로 잘 조절을 해서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트렁크까지 넓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동급에서는 가장 넓은 크기를 보여주지 않나. 물론 수입차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공간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렉서스 ES300H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거에 많이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연비도 효율적이고 공간 활용도도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정숙해요. 정숙한 부분도 분명한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냈을 때 조금 아쉽게 느껴진 출력은 확실히 G80 대비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막 쭉쭉 뻗어나간다 라는 느낌은 없어요. 아무래도 200마력대이기 때문에 조금 가끔은 좀 버거워한다, 버거워 보인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ES300H를 타다 보니까, 사실 이 차를 먼저 출고받았잖아요. 이 차를 18년 12월에 출고받았으니까 거의 횟수로 2년 전에 출고받은 건데,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소재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지금 G80을 매일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후지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확실히 렉서스 제네시스도 올드하지만 많이 영해지긴 했죠. 이번 3세대로 오면서 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올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렉서스는 확실히 그보다 좀 더 올드한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이 렉서스도 영해졌어요. 영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올드한 느낌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보다는. 제네시스는 뭐 투톤 가죽 넣고 하면서 인테리어가 좀 많이 영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넣고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렉서스 오랜만에 타니까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렉서스 ES300H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렉서스가 예전에 좀 많이 무른 편이었잖아요. 근데 많이 조금 단단해짐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래도 독일차에 비하면 조금 뭐 그만큼 단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컴포트 모드랑 비교했을 때, 지금 렉서스도 지금 노말 모드거든요. 노말 모드와 제네시스 컴포트 모드를 비교했을 때는 렉서스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의외죠. 제네시스가 그만큼 좀 무르고 렉서스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렉서스의 서스펜션도 꽤 저속에서도 자세 유지가 잘 되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서스펜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 컴포트 모드에 놓고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조금 차가 울렁울렁 일렁일렁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거부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스포츠 모드로 바꿔버리는데, 컴포트 모드가 생각보다 너무 소프트해서 이게 저는 조금 가끔 뭐랄까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뭐 해결책을 스포츠 모드가 바꾸면은 확실히 서스펜션의 그런 바뀜이 확연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결책은 마련해놨어요. 근데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가 많이 좀 너무 소프트하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무르지 않다라는 것이
또 렉서스의 또 하나 그런 장점이 되겠죠.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차를 워낙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이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기본기 자체는 워낙 튼실합니다. 워낙 탄탄하고 그래서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뭐 크게 출력적인 부분, 출력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 이외에는 뭐 기본기가 워낙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시면서 분명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제네시스도 많이 좋아졌고 렉서스야 뭐 원래 좋은 차였고요. 그래서 둘 다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 어떤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갈릴 것 같아요. 렉서스 ES300H의 총평을 간단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뭐 서스펜션, 주행 성능, 그리고 이런 방음 같은 부분들. 기본적으로 렉서스는 오랫동안 차를 또 만들어 왔고 럭셔리 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그리고 그 노하우가 굉장히 오래 축적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이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조금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많이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죠.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불매운동 일어나기 한참 전에 구입을 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개인적으로 오너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타시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 연비 효율이라든지 그런 공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시하신다면 렉서스 ES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카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G80은 워낙 많은 첨단 사양과 그런 최신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멋스러운 디자인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비는 이제 논외로 두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두 대의 차종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과 렉서스 ES300H 비교 시승을 통해서 이 두 대의 차량 장단점에 대해서 실 오너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의 기술들 이런 부분이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탄탄한 주행 성능이라든지 다양한 편의사항, 다만 연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렉서스 ES300H는 역시나 고급 세단답게 기본기도 탄탄했고 연비도 워낙 뛰어난 18이 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넓은 뒷좌석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넓은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바로 렉서스 ES300H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 모두 다 좀 높은 그레이드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빼면 5천만 원대에 둘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둘 다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어떤 차량이 좀 더 좋고 어떤 차량이 좀 더 별로다 라는 그런 총평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싶으면 렉서스 ES300H가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나는 제네시스의 이런 부분이 좀 더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 ES300H도 처음에는 품질 그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선루프에 물이 샌다, 뭐 시트 가죽이 이렇게 울어서 떠오른다 라는 부분이라든지 오디오 이슈도 있었고요. 다만 제가 출고했던 차량은 전혀 그런 결함은 없이 이슈 없이 무사히 출고가 되었고 또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품질로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80도 현재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좀 지나다 보면 이게 충분히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시된 지 반년도 안 된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슈들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화됐을 때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충분히 제네시스 G80도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두 차를 놓고 비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따라가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네시스가 렉서스보단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3세대 G80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구동 모델과 렉서스 ES300H 비교 시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제네시스와 렉서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종들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너 입장에서 단점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일단 렉서스 ES 300H 단점부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후방 카메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질로 차량을 출시했단 말이야 라고 놀랄 정도로 화질이 후진입니다. 네, 후진 기어 넣으면은 이런 화질이에요. 정말 예전에 그런 다마고찌 화질 같지 않아요? 네, 이런 화질 보세요. 와, 폰트도 진짜 옛날 폰트고 진짜 너무 후져요, 화질이. 그리고 최상위 트림도 서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에만 이렇게 네, 보조를 해서 받아야 되고요. 후방 카메라가 너무 네, 별로다.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 좀 중요시하거든요. 파선이 아예 네, 최상위 트림도 적용이 안 돼요. 여기가 수동입니다. 여기 수동으로 열고 수동으로 닫아야 돼요. 뭐 E클래스랑 뭐 CLS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오너 입장에서는 뒷좌석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한글 지원이 안 된다라는 부분. 메뉴가 다 영어예요. 영어로만 나옵니다. 뒷좌석을 한번 가볼게요. 네, 뒷좌석은 현재 이런 네, 굉장히 넓죠. 네, 지금 제가 주먹 하나 두 개하고도 좀 남아요. 네, 주먹 두 개하고도 남을 정도로 뒷좌석은 정말로 넓습니다. 지금 조수석은 제일 뒤로 밀었거든요.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가 여기 있는데 제일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공간이 이 정도 남습니다. 충분히 성인이 남고도 안고도 남는 그런 자리예요. 가운데서도 네, 똑같이 여기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컵홀더 이렇게. 컵홀더는 렉서스가 좀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마감지가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그냥 중후한 멋이 있는 렉서스의 인테리어입니다. 핸들이 약간 큰 것 같긴 한데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소재도 워낙 네, 부드러워서 만족도가 높아요. 네, G80 타면서 제일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문을 잠궜을 때 터치로 잠그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만약에 짐을 들고 탈 때 앞에를 이렇게 네, 넣어서 열었다가 뒤에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두 번 가는 거죠. 한번 넣었다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벤츠라든지 렉서스도 그렇고 렉서스는 이렇게 문을 잠그고 뒤에도 이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손을 넣으면 바로 열려요. 근데 제네시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센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손을 넣었다가 뒤로 빼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네, 뒷좌석 실내 공간이 확실히 렉서스보다는 좀 좁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후륜구동이라 네, 지금 주먹 하나 반 정도? 하나 반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나오고 뒷좌석 송풍구도 물론 있고요. 여기 온도 조절까지 다 가능하고 여기 중앙 컨트롤러까지 조금 더 렉서스보다는 많은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요. 렉서스랑 바로 비교해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렉서스도 고급스럽긴 한데 확실히 G80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투톤이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너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